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대정전은 늦더위가 계속됐던 2011년 9월에 있었습니다. 올 9월도 그때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전력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발전기 정비를 보름 정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상가입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30도 넘는 무더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쉴새 없이 돌아갑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더우면은 그냥 나가보니까 계속 트는 거니까 아무래도 쓰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역대 최대 전력 수요 상위 10위 중에 7차례가 지난달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엔 최대 전력 수요가 97기가와트를 넘어 역대 최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8월 내내 발전소들이 쉴새 없이 가동됐다는 얘기입니다. 9월 첫째 주도 평년 대비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에 달합니다. 13년 전 대정전 사태를 불렀던 환경과 비슷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여름에 쉴새 없이 가동하던 일부 발전소가 겨울철 전력 공급을 위해 정비에 돌입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무더위가 덮치자 전력 소비가 급증했고 결국 전력 부족으로 지역별 순환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7개 발전기의 정비를 1에서 2주 늦춰 9월 중순까지 2기가와트 이상의 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기가와트 이상의 예비 전력이 확보돼 늦더위가 이어져도 전력 비상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 주도 102기가와트 내외의 공급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일부 발전 설비는 송전망이나 배전 시설 부족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망 특별법 제정과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